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윤석진입니다. 저는 2010년 민선 6기, 7기, 8기 영동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8기 전반기 위장직을 수행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곳 영동에서 군민들의 응원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 구석구석 영동 군민의 삶을 이해하고 군민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풀며 군정에 임하고자 군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곳 영동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4년만 영동을 떠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동에 귀향해서 영동청년회의소,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주민과 친화적으로 많이 다가서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넓은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책 공약 3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영동, 문화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의 문화정책성 확립과 영동 경제에 기여하는 문화정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영동,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연친화형, 치유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도시 영동, 영동군의 과일의 고부가가치화와 상품 다양화, 가공산업 활성화하여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동군수에 당선된다면 영동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민군수, 교육군수, 경제군수, 효자군수 되겠습니다. 끝 길에 늘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길이 영동군을 위한 길이라면 제 몸 바쳐서 영동발전 이뤄내겠습니다.